안녕하세요, 공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은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귀걸이 소개 영상 뭐 이런 것도 해주시나요? 귀걸이 너무 예뻐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드디어 집에 있는 귀걸이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영상도 같이 켜봤습니다. 과연 어떤 귀걸이들이 있는지, 제가 좋아하는 귀걸이들의 종류는 어떤 건지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Let's go! 지금 되게 급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허접시레할 수는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일단 자주 끼는 자주 각... 아, 보시겠어요? 이거 지금 천조가리를 탁상 거울 같은 그거에다가 감싸가지고 지금 임시로 만들었어요. 이거 대충 봐도 되게 큰 아이들이 몇 개 보이지 않나요? 어떤가요? 좋아하는 아이들, 그리고 최근 것들, 잘 끼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모아놓은 아이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런 미니 사이즈, 어머 이거 잘 잡힌다, 이런 아이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뒤에 담지 못했던 아이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를 할게요. 일단 크게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윗단에 있는 애들은 일단 되게 화려하고 샹들리에 같기도 하고, 참고로 꽁지의 대학교 수시 시험으로 나왔던 족같은 물건이 바로 샹들리에였다. 인생에서 다시는 샹들리에가 눈에 띄지 않길 바... 이거는 선물 받은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있는 이 짝들만 빼고는 이 위에 애들은 싹 선물을 받았어요. 어디서 선물을 받았냐면 뮤흐뮤흐라는 곳입니다. 무휴무휴 아니고 무흐무흐 아니고 뮤흐뮤흐. 인스타에도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뮤흐뮤흐에서 선물로 주신 귀걸이 중에 하나가 여기 없어요. 그거는 이 영상에서 보시면은 귀걸이 예쁘게 생겼잖아요. 이 귀걸인데 이상하게 한복 메이크업을 찍고 나니까 그 귀걸이가 어디 갔는지 안 보여. 제가 어디가 났는지, 동생이 썼는지, 아까 집을 엄청 뒤져봐도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요 안에는 없는데, 어쨌든 그 클립 안에 있는 귀걸이도 뮤흐뮤흐 겁니다. 되게 좋아했던 아이예요. 얘네 중에서도 제일.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은 알이 나갔어! 알이 나갔죠! 이게 홍대에 마켓이 맞은편에 있는 귀걸이 샵에서 샀었는데 망했으니까 다른 데서 비슷한 아이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뭐 여기도 비슷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얘네는 마켓데이에서 샀어요. 얘네 두 개는 마켓데이에서 샀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홍대에 있는 옷가게예요. 이제 신발이랑 모자나 양말 이런 것도 같이 판매를 해요. 귀걸이도 물론이고. 충동구매로 두 개를 샀는데 요새는 잘 안 끼고 있는, 근데 요거 레나PD가 좀 예쁘다고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얘는 찐님 메이크업을 중계하러 갔을 때 얘를 썼나? 그건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그리고 요 두 개로 넘어가면 진짜 볼드 중에 핵볼드, 굉장히 유니크한 아이들이죠. 반짝이는 것보다도 약간 그런 형태 색깔 같은 것에 조금 집중돼 있는? 요거는 자라에서 샀어요. 그 특정 옷들 위에 좀 특이한 귀걸이들이 세팅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뭐야 이거 너무 특이해, 너무 신기해, 약간 한국적인 것 같으면서도 뭔가 색깔도 막 내 스타일인걸? 이래가지고 구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거는 원더플레이스에서 샀습니다. 만원 근처 금액이었고요. 요거는 장미가 이렇게 포롤롤로한 다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턱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이게 턱이 약간 얄쌍하신 분들은 확실히 목 근처에서 달랑달랑거리고요. 턱이 약간 강렬하게 있으신 분들은 턱 근처에서 달랑달랑거리고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네, 이 아이도 원더플레이스에서. 저는 이런 그래픽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삼각형 성의자 아니 삼각형 도리 죽순 삼각형 순이 삼각형쟁이 삼각형쟁이라서 요거 영상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평소에도 잘 써요? 자 그리고 얘는 우리 꽁무니 분께서 선물해주신 직접 만드셨다고 그랬거든요. 리본을 만드시고 센스가 쩔었어. 요 위에도 이게 보석처럼 되어 있고 밑에도 진주를 감싸고 있어요. 딸랑딸랑. 꽁여행 브루나이 편에서 수영장 갈 때 제가 요거를 했는데 머리가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서였겠지만 녹슬지 않았어요. 거기가 여름이고 되게 습한 곳인데 물론 하루였지만 녹슬지 않았어요. 뭐 좋은 일이다. 그쵸. 그리고 옆에는 이게 웬걸 갑자기 겁나 오가닉한 느낌의 매우 차분한 아이가 등장했는데 원더플레이스에서 구매를 했고요. 가을룩북에서 연출을 하기 위해 구매를 했던 아이인데 이 보면 되게 포근포근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가을 같은 톤의 색깔이 드는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되게 잘 썼어요. 팬미팅 할 때도 쓰고 그랬어요. 이런 거 귀걸이 하나하나 보면서 추억 얘기하는 것도 되게 꿀잼이다. 얘는 또 다른 꽁무니님께서 또 직접 만드신 귀걸이입니다. 이것도 꽁여행 브루나이 편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팬미팅을 하고 바로 다음날 브루나이 여행을 갔었기 때문에 그날 선물 받았던 거를 또 챙겨갔었거든요. 그래서 여행지에서 썼던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붙어갖고 마이크 역할하는 거랑 뭐 그런 신기한 요 옆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하하 우리 남편의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께서 또 선물 주신 귀걸이요. 스왈로브스키에서 사가지고 오시셨더라고요. 포멀한 룩을 입었을 때 몇 번 끼고 그랬었어요. 이 아이를 보십시오. 겁나 화려하지 않습니까? 마치 살아있는 샹들리에의 한 알을 떼어다가 만든 것 같은 정말로 후. 저는 이상하게 실제 샹들리에를 보면 여기 한 바가지가 나오지만 귀걸이가 그런 느낌이면 또 예쁘더라고요. 아, 짜증나. 이런 모순된 나의 마음. 플래퍼스픽에서 구매를 했었어요. 짠! 요런 아이가 있어요. 얘는 이름이 젤리피쉬인 거 확실히 알아요. 전 블랙은 짧은 버전으로 있습니다. 꽁무니들이 요청했던 가을 투 겨울 거기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요 옆에 있는 놈은 어디서 샀는지 전혀 모르겠어. 엄마 건가? 동생 건가? 이거 데일리로 그냥 찌까맣게 별로 티 안 내고 그냥 귀만 반짝이고 싶을 때 가끔 끼거든요. 끝머리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마음에 들어서 쓰고 있고요. 자, 옆에 보시면은 롱 라인입니다. 얘네는 길이감만 딱 껴지는 귀걸이들이죠. 이런 거 만들기가 제일 쉬울 것 같아. 그냥 목걸이 줄 또각또각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힘 안 들이고 예쁜 그런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죠.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경제적으로서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은 봤고 짤짤한 애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보시겠어요? 제가 귀를 되게 여러 구멍을 뚫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뚫었었을 때 돌고래도 봤고 그리고 찌까난 것도 봤고 그럴 때 좀 쓰려고 샀었던 아이들인데 하나씩만 남겨놓고 나니까 이런 조그만 애들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귀걸이를 끼고 싶지는 않은데 뭔가 이렇게 뚫어놓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그냥 꽂아놓고 한 달 지내고 이런 용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애들 딱히 제가 엄청 아껴갖고 여기 놓은 건 아닌데요. 하트로 되어 있는 디자인의 이 귀걸이 있잖아요. 제가 이걸 매장에서 봤을 때 원래 따로따로 있었는데 매장을 막 돌아다니다가 이 디자인 어디서 봤는데? 이러면서 다시 막 돌아가서 찾아보니까 똑같은 디자인의 귀걸이가 또 놓여져 있고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저 이거하고 되게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자 이렇게 생긴 놈이고 귀걸이는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이 요상한 모양의 그 귀걸이가 보이십니까? 일본에서 한국으로 놀러온 후미코가 저한테 선물을 해준 귀걸이인데 이것도 직접 만든 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브랜드가 이름이 있어. 디자인 이렇게 생긴 브랜드 디자인이 있긴 해요. 까먹었어 이름! 그것은 지숙이와 후미코랑 같이 찍은 생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놈 이거 진짜 오래된 거거든요. 그 외에 귀걸이 세척하는 물 있잖아요. 거기 푹 담갔다가 이렇게 빼니까 새 것처럼 좀 되더라고. 이게 옛날에 포에버 21인가 에이세컨즈인가에서
제가 이 귀걸이 보고 예쁘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5년도 더 됐을 거야. 6년 됐나? 살면서 처음 받아본 남자친구한테 귀걸이 선물 받은 이런 거였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시면 기억나시는 분들 많을걸요? 제가 꿈여행 일본 편이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거 기억해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거 예뻐요. 여기는 진주, 앞에는 진주인데 이게 뒤에 심에 이 꽃잎이 달려있는 거야, 거꾸로. 아무튼 그래서 되게 신기한 구조예요. 귀 뒤에 꽃잎이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는. 요거 보시면은 되게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꿈이라면 라면 먹고 싶다. 이거는 세일러문이 연상이 되는 귀걸인데 이거 아마 우리가 샀을걸? 우라노스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 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누가 봐도 머큐리다. 정작 끼지를 않았어요. 전혀 끼지 않았고 그냥 이건 약간 소장용으로 아 귀엽다 이러면서 간직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검은색 귀걸이들은 이것도 아마 제가 샀을 거예요. 이것도 못 말리는 고양이인가 거기서 샀는 못된이지? 못된 고양이에서 샀는데 레드아이? 못된 고양이?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매장에서 샀고 이것도 무난무난하게 그냥 검은색에 금색 딱 뭐 제가 좋아하는 색깔과 느낌이지 않습니까? 데일리템으로 좀 잘 쓰는 아이였습니다. 자! 제가 가진 귀걸이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어땠어요? 착샷을 보면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보다 이런 얼굴 스타일을 한 사람이 귀걸이를 꼈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런 게 좀 많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겨우 감기에서 벗어나서 그나마 상태가 좋아지자마자 영상을 튼 거라서 뭔가 머리 스타일링도 진짜 잘 안 되고 화장도 뭐가 잘 안 되고 심적으로 부담스러운 날인데 그래도 측은하게 봐주시고 귀걸이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동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한복 메이크업 때 했던 귀걸이가 달려있는 그 영상도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구경 가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꽁무니들 즐거운 삶을 사세요. 안녕!